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유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권영희 전도사님 이어서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자 특경 소식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전하고 없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 수 있으면 까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한 길로 달려온 귀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잘 지고 가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합동총회 남서울 노회 근위로 김영진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임직하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합동총회 남설노회 건의로 김영진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또 우리 이어서 선교회 설립 공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합동총회 남설노회 건의로 153 교정 찬양 선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설립된 것을 공포하노라. 기념폐수여를 하겠습니다. 목사 임직회 김영진 목사 귀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합동총회 헌법에 따라 남설노회 목사로 임직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개혁합동총회 남설노회 노회장 김영희 목사.